자신 만나야 돼. 또. 그렇지. 그렇지.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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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빵! 저, 그, 펫! 펫 주인, 아니에요? 맞아요? 상관. 야, 우리 주인님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섹시한데? 하,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반가워. 나 진짜 누나 너무 섹시한 것 같아. 다리 손 봐. 와. 와, 정말. 하지. 하. 우! 누나 진짜 장난 아닌데? 야, 너무 섹시하다. 느낌 있어. 와, 간지. 아, 누나네 몇 살이야? 설레요. 아, 장난 아닌데? 나 진짜 느낌 왔어. 나는 어제 들어왔을 때부터 박스! 느낌 왔어, 진짜. 나 이런 주인 올 줄 알았어. 이런 주인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장난 아니다. 사실 여기 앉을게. 여기 앉을게. 여기 앉으면 되나? 와. 오케이. 이제 정식 인사할게요. 자, 가까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 요거는 제가 있는 클럽의 팀장, 명함. 자, 이거는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운영하는 파티 크루. 자, 전화는 이거예요. 몇 살이에요? 저요? 몇 살 하실 거예요? 연식은 나보다 작아 보이는데? 23세요, 23. 23. 괜찮아요? 걷지 말아요. 왜 그래? 왜 그래? 잘생겼는데? 좀 느낌 있잖아요. 아, 잘생겼다면서 수정할게. 그래도 간지 나잖아요. 좀 느낌 있잖아요. 아, 나 너무 설레요, 진짜. 아, 뭐, 다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 너무 뭐, 자세히 보기도. 되게 몸매가
와, 주인님 너무 까칠한데 너무 이 몸매가 적적이긴 한데 너무 적. 야, 거기밖에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 누나를 뭐라 부르면 될까? 주인님. 언니. 주인님. 언니. 주인님. 언니. 주인님. 오케이, 언니. 주인님. 내 이름은 선영이에요. 김선영. 기억해줘요. 난 주인님. 영화 이름은 세미. 그리고 언니. 섹시 언니? 도도 언니? 무슨 언니야? 승거 언니? 어, 승거 언니 괜찮다.
부도 다니고 불 녹아내도 있는데 다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런 거 안 드세요? 네. 안 먹어요. 풀이만 먹죠. 나이는 몇 살이야? 25살이요. 어리네. 누나는 몇 살처럼 보여? 29살은? 좀 더 보이시기도 하고. 37이야, 누나는. 37이요? 왜? 무슨 띠세요, 그럼? 쥐띠. 아, 내가 쥐띠인데, 지금. 딱히 동갑이네, 그럼. 어? 시즌 1이랑 2 때는요, 그냥. 여성분들 나이도 좀 저랑 별 차이 없고. 그렇게 봤는데. 아, 이거 팬, 이거 신청이 무슨. 30살, 그 맥스 아니, 30살에 신청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왜 놀랬어? 아니 우리 고모잖아. 야 우리 네 고모 몇 살인데? 6이에요. 나보다 어리네. 응? 그러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애는 없으시죠? 이씨 아유 야. 너 누나 걔 방 좁아요? 이거 누구예요, 누나? 누구긴 나지. 이거 누나 맞아요? 그래. 미스 사이건? 지금 뮤지컬. 예. 미스 사이건 공연할 때 거기서 다 만들어준 거야, 배우들한테. 좀 아닌 것 같아. 화장발 좀 했지. 이건 뭐예요? 그거는 나 머리 짧았을 때. 치워야겠다. 예, 뭐지 닦았는데. 컴퓨터도 없어요? 컴퓨터 고치러 갔어 지금 고장 났어. 밥통에 밥이 없어.
밥은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밥이 맨날 있나? 아니, 밥은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퍼피야, 일로 와봐. 퍼피야. 뭐야, 이거? 근데 강아지다? 이름이 뭐야, 얘는? 퍼피. 오빠한테 인사해, 퍼피야. 먹는 거 아니야? 인사해. 안 물어. 아유, 손 주잖아, 반갑다고. 아유, 잘한다. 그런 거 뭐 이런 거 먹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슬슬 반말한다 나한테? 아,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친해지려고 빨리 뭐? 그런 거 아니야. 반말하지 마, 알았어? 아, 저 키워이 진짜. 하지 말라고, 어? 아, 왜 그래, 진짜. 야, 너 일단 좀 씻어야겠다. 아, 뭐 씻어. 씻고 먹어. 죽게 피곤해 지금. 아, 씻어. 자, 얼른 씻어. 아, 먹고 씻어. 먹고 씻어. 아, 이따가 먹고 줄 거니까 얼른 씻어. 먼저. 아, 야, 너 칫솔 있어? 칫솔? 아, 문 닫. 아, 칫솔 찾으면 돼. 문 고장났어. 칫솔 여기 보면은 있어. 찾아놨다 내가. 아니 거기 말고 옆에. 어, 찾아와봐. 이걸 이빨 닦으면 되고. 나가 있어. 아, 여기 이거 비누 있지? 아, 이거 옷 씻고, 이거는 샴푸고, 그리고 저거 있잖아. 손 씻을 때는 저 물비누로 씻어라. 아, 알았지? 예, 나가 있어. 고고고가 치약이야. 어, 신기하게 생겼지. 아, 뭐 문이 안 왜 안 잠겨? 아니 고장 났어. 빨리 씻어, 아, 고개. 이상해, 우리 진짜 다. 응. 아, 빨리 나가 있어 그냥. 내가 씻을게요. 알았어. 어, 나가 있어. 아, 별 때한테 물 씻는 걸 준비했어. 알았어. 아, 갈아입을 준비해줄게. 아, 몸도 안 닦구나 진짜. 다시 느낌 좋아. 아, 느낌 좋아. 포근해, 아늑해. 아니, 누나가 쓰는 변기? 아. 어, 따뜻해, 따뜻해. 느낌. 아. 여기 니가 잘빵이야. 이 말이 돼? 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 말도 안 돼. 체육관 진짜 잘하고. 골병 들었나? 보일러 오늘부터 틀어줄게. 이게 말도 안 돼. 괜찮네, 느낌. 이거 잠깐 들어봐. 아, 누나, 나 파티 피우는 거 알지? 아, 이게 조명인데? 아. 오케이. 근데 네가 잘빵이야. 말도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자요, 누나? 말도 안 되는 거지. 나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아, 침대 아, 앉지 말라니까. 아, 침대 올라가지 마. 그럼 나 어디서 자? 저 방에서 자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 누나? 말도 안 돼. 언니 진짜. 소리를 틀어준다고. 골병되게 만드는 골방에 골방. 나 지금 정말 말하네. 진짜 내가 여기에 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방 꽉 차고 터져버릴지도 몰라. 진짜 저게 드레스룸이라니까. 나한테는 이거 하나 드레스룸 꽉 차, 꽉 차. 내가 이거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 왔다 갔다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저기서 잠을 어떻게 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누나? 그치, 그치, 그치. 하, 힘들어. 이거는 내 모자들. 요거는 나의 패션 스카프. 아무나 소화 못해. 알지? 요거는 내 팬티. 이거 매력적인 팬티. 커피. 아무튼 안 보여주는데 누나한테 한번 나중에 입어볼게. 요거는 로션. 이거는 스킨 로션. 응, 이거는 내 디카. 나중에 누나랑 나랑 찍으면 되고. 뭐야 이거 여자?
아, 이거 왜 여자야? 이거 펜슬로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도 하고 하는 거지 뭐. 이건 뭐야? 콘돔! 누가 끊게? 이걸 네가 왜 갖고 왔어? 갖고 온 목적이 뭐야? 아니, 아, 왜? 뭐가 문제야? 네가 이걸 왜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 아니 왜 그런가? 아니 이런 거 왜 갖고 와? 어 잠깐만 왜 이렇게 까칠하지? 뭐 까칠한 게 아니라 아니 괜찮지 왜 나는 지금 성인 남자야 누나 성인 남자로서 이걸 가지 근데 여기 네가 성인 남자로 왔어? 넌 내 펫으로 왔어 어 그럼 갖고 올 이유가 없다니까? 응. 왜 갖고 오냐고 당장 갖다 버려 아니 왜 갖다 버려 지금 쓰지도 못한 건데 누나 쓰고만 쓰고 왔는데 네가 3개월 동안 쓸 언니. 이유가 없어 언니 아니지 언니 나는 성인 남자야. 성인 남자로서 당연히 이건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매너고 젠틀맨이야. 당연히 왜 써? 뭐 쓸 일이 어딨어? 화장솜. 당장 갖다 버려. 아니 면도기 내가 시험이 있다고 해서 면도기를 안 쓰나? 그건 아니잖아. 면도기는 언제든 쓸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기회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언젠가 내가 자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콘돔하고도 똑같은 거야. 아 어쨌든. 아 잠깐만 누나 이거 잠깐 들어봐야 돼 콘돔이라는 건 내가 성인 남자잖아 내가 무슨 어떤 뭐 13세 12세 어떤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야 난 합법적으로 어떤 남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건 어떤 여자에 대한 매너고 우대고 이건 당연히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 그렇잖아? 어 알았으니까 내 앞에서 보이지 말라고 알았으면 오케이 그러면 나 갖다 놓으면 되지? 응! 응? 와, 진짜. 오늘 처음 봤는데 설마 설마 했어요. 설마. 그래서 만났는데 아까 과거에서 이상한 것도 막 나오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아, 좀 공포감도 생기고 좀 그래요. 어, 싫어. 어떻게 3개월?